온라인 직판 여행사 노란풍선이 지난해 매출 9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노란풍선이 올린 986억 원 매출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까지 최대 실적 기록은 2019년 1월 코스닥 상장 직전인 2018년 매출 928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증가는 패키지 해외 여행 상품 판매 등 여행 부분이 주도했습니다. 노랑풍선이 어제 공시한 2023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 가운데 여행 알선 수입이 60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1%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호실적과 관련해 노랑풍선 측은 엔데믹 전환에 따른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에 맞춰 온라인 직접 거래 여행사의 장점을 살린 내외부 판매 채널 다양화와 시스템 고도화, 브랜드와 콘텐츠 강화에 주력한 것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